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이자 훌륭한 심리치료사이시고 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님이신 어빈 얄룸의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서서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원서의 제목은요, Creatures of a Day and Other Tales of Psychotherapy입니다. 한국어판으로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제목을 의역했다고 역자가 밝히셨는데 충분히 책 내용을 반영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책은요, 80대의 그 고령이신 얄룸 박사님의 얄룸 박사님께서 그 비슷한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내신 또 다른 그 같은 또래인 60대부터 한 90대 사이의 고령의 전문직 엘리트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그 심리치료를 한 10명의 사례를 풀어낸 책이고요. 또 공통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한국어판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생 막바지에 그 들어선 고령의 내담자들의 공통적인 고뇌이자 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지 또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들의 그 내담자들의 드러난 어떤 심리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어떤 삶과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얄룸 박사님이 치료자와 이 환자의 입장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책입니다. 심리치료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또 공부 중이신 분들은 얄룸 박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또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현재 생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자 중 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독자를 팬으로 두고 있는 심리치료 소설을 쓰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소설가이시기도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그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플라와의 여행, 뭐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고요. 또 심리치료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필독서라고도 할 수 있는 치료의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쇼펜하우어의 집단 심리치료 같은 이런 책들까지 굉장히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삶의 죽음의 사이에 서서에서는 이 책은요, 2015년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얄룸 박사님의 가장 최근에 발표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새 책은 물론이고 중고로도 그 종이책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북으로 보았습니다. 도서관이라도 좀 가가지고 종이책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좀 읽고 싶었는데 너무 얼른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북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로 책 내용은 역자이신 이혜성 교수님께서 이혜성 교수님께서 책 초반에 굉장히 개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명의 사례가 나옵니다. 모두들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의 엘리트 전문직 내담자들이시고요. 또 저마다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좀 내공이 쌓인 내담자들이라고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좀 쉽지 않은, 뭘 좀 적당히 아는, 좀 잘 아는, 적당히 아는 게 조금 많은. 사실 이 적당히 아는 게 조금 무섭잖아요. 아무튼 지성도 넘치고 또 인생의 어떤 그 풍파들을 다 겪어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모로 단단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내담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들 그 내면 안에 살짝만 이렇게 톡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이슬같이 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얄룸 박사님은 그 이슬을 캐치를 하시고 과감하게 톡 터뜨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10개의 사례 중에서 2개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사례의 제목은요,
우회된 치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내담자는 박사학위 그 논문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80대의 늙은 할아버지, 늙은 학생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까지도 젊은이인 거죠. 근데 이 젊은 할아버지 내담자는 그의 그 지도 교수이자 스승에 대한 그 의존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 과정을 풀어낸 사례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읽으면서 이 학생 내담자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라든지 얄론 박사님과 그 상호 작용하는 그 방식이 정말 고구마 먹은 듯이 답답했어요. 만일 내가 치료자였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내담자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얄론 박사 어떤 거냐기보다는 얄론 박사님도 저처럼 이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내담자 할아버지가 얄론 박사님에게 직접 메일을 써서 상담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저는 선생님의 그 소설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를 읽었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글쓰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를 만나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얄론 박사님은 보세요. 글 쓰는 심리치료사이자 소설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의 상담 요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생 내담자 할아버지도 기꺼이 만난 거죠. 근데 이 학생 내담자 할아버지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단 1회기만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고 얄론 박사님도 오케이를 한 상태입니다. 단 1회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상 짧은 그 1회기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학생 내담자 할아버지는 상담을 요청한 계기이자 자신의 어떤 글쓰기 장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또한 얄론 박사님이 어떤 치료적 관계를 맺거나 이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탐색 작업에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딴소리만 하거나 아니면 얄론 박사님에게 자신과 자신의 어떤 그 지도 교수와 주고받았던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들이다 밀면서 읽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왔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 보이지 않고 딴소리만 하는 이런 내담자였죠. 그렇지만 얄론 박사님은 그 내면의 상처와 고뇌를 꿰뚫어 보시는 해안을 통해서 결국 이해를 했고요. 또 그에게 새로운 통찰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이 내담자 할아버지는 사실 글쓰기 장애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던 자신의 지도 교수였던 스승이 그 스승은 이 내담자 할아버지를 굉장히 그 자신과 동등한 위치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해 주셨고 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지적 사유들을 이렇게 나누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이었던 그 스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죽음이라는 그 상실의 고통과 더 이상 의존할 대상이 사라졌음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의존할 대상을 찾은 그 대상이 바로 얄론 박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얄론 박사님은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셨던 거죠. 근데 인간미 떨어지게 막 한 번만에 쫙 알아맞춘 건 아니고 그 한 회기 안에서 박사님 그 얄론 박사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얄론 박사님은 어떤 증상으로서 그 인간을 보는 그러니까 환자로 다가 너는 환자 나는 치료자 이런 시각이 아닌 인간 한 자체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담자를 대하는 어떤 얄론 박사님의 진실성과 어떤 깊은 통찰력이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 과정은 책을 직접 읽으셔야지 얄론 박사님의 어떤 치료적 놀라운 그 치료자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사례의 제목은 온전히 존재하기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업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은 그 상실감의 고통이 아주 굉장히 크고요. 또 이 내담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의 상실 외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서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한 거죠.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믿었던 멘토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설명이나 말도 없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내담자 할아버지는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큰 절망과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 할아버지에게 삶과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진실 그리고 그 이해 그 통찰과 관련해서 얄론 박사님은 문학 작품을 활용을 해서 알도록 도와주는 사례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사례를 읽으면서 밑줄을 그은 부분이 있는데요. 얄론 박사가 내담자에게 하는 어떤 치료적인 질문 중 하나예요. 믿음을 잃은 사람들은 그 본인의 어떤 과거의 주관적인 경험만을 바탕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죠. 결국 당신도 똑같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 내담자는 얄론 박사님도 자신을 떠났던 아버지, 죽음으로써 떠났던 아버지나 아니면 또 그 멘토같이 자살이라는 어떤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떠났던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얄론 박사님 또한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얄론 박사님도 고령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얄론 박사님을 만약에 내가 믿고 의지해서 이 치료 과정 중에 내 모든 걸 다 내놓았는데 만일 얄론 박사님 또한 나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떠나게 된다면 난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래서 치료를 위한 간격을 좁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얄론 박사님에게 찾아는 왔지만 그 간격을 두고 있는 거죠. 그때 얄론 박사님이 그것을 캐치하시고 묻습니다. 지금 바로 이 현재 이 현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신과 내가 지금 함께 이 자리, 이 공간에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든 아니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흘러가는 대로 막 일부러 조직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것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음을 자꾸 깨우쳐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부분만 떼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전후 사례를 읽으면서 이 정말 얄론 박사님의 놀라운 그 캐치력 그리고 이 내담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 놀라운 치료적 기술들이 정말 인상이 깊었고 특히 이 지금 현재를 깨우치게 하는 이런 치료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그 어떤 그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후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많은 또 사례에서도 중간중간에 이런 치료적인 질문 특히 지금 나우, here and now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이 얄론 박사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진단명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증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치유의 어떤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단이라는 것이 내담자를 인간 한 전체로서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편견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각 내담자들에게 딱 맞는 어떤 진단명이라든지 딱 맞는 어떤 그런 치료 방법 또한 어떠한 치료 지침서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의 사례들에서도 이야기 나오지만 치료자에서만 의해서가 아닌 치료자에서만이 아닌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어떤 그런 치유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내담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어떤 철학 책을 통해서도 치유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뜻밖의 제3의 인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을 통해서도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환자가 어떤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치료자는 어떤 것이 정확하게
그 내담자가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들은 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찾아서 떠나는 그 여정에 동행을 하면서 그 안에 깃든 신비로운 그 과정을 순간순간 느끼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치료 과정의 핵심은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정교화된 어떤 그런 치료적 테크닉도 아니고요. 바로 치료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치료자와 그 내담자 사이에 주고받는 정직함, 그리고 투명한 관계, 진실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치료 관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얄론 박사가 치료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이 책에서 다루었던 주제가 실존과 관련된 거잖아요. 실존과 관련된 거잖아요. 혀가 막 꼬이네. 죽음, 삶, 고통, 의미, 불안, 뭐 등등등.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치료자들의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료자들이 굉장히 예리한 그런 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런 실존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기존의 어떤 임상에서 다루는 테크닉적인 그런 치료 형태와는 많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다른 형태로 접근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빅토르 프랭클 박사님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저도 실존주의 상담에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실존주의 상담도 그 안에 뭐또또 광범위한 영역이 있지만 아무래도 심리치료사로서의 어떤 저의 끌림은 실존주의 방향으로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오늘은 얄롬의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서서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심리치료에서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얄롬 박사님의 그 좋은 책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 리뷰 영상이나 아니면 공부합시다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몇권더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